SBS 꿈을 드림. 오늘 밤 내가 꾸고 싶은 꿈은 기억 못할까.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KDBS 꿈을 드림 라디오를 진행하는 69기 아나운서 최혜지 박혜림입니다. 이번 달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는 5월인데요. 가장 많은 행사와 모임이 있는 달이에요. 하구 여러분들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랑의 말 한마디를 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다면 얼른 하시길 추천드려요. 생각지 못한 한마디로 하루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만든다면 시도해볼 만하지 않나요? 예지 씨는 사랑의 말 한마디 전한 분 있나요? 그럼요. 저는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꽃과 함께 사랑하고 감사한다는 말을 전했어요.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좋아해 주실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앞으로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명언이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혜림 씨는 누군가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셨나요? 저는 아직 못했어요. 이런 말을 전하는 게 너무 쑥스럽더라고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예지 씨의 말을 들으니 오늘 방송이 끝나면 당장 사랑의 말을 전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빨리 핸드폰을 들고 전화를 걸어보세요. 오늘만큼은 가정의 달이라는 핑계를 대고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꿈이라는 것도 어쨌든 행복이랑 연관된 것 같아요. 결국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꿈을 향해 다가가는 길이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여러분의 꿈을 찾아드리는데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혜림 씨는 행복을 위해 달려가는 여정 중이신가요? 저는 꿈이 너무 많아서 하나를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쉽게도 꿈을 드린 방송을 진행하는 아나운서지만 정작 저의 꿈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꿈을 드림 라디오에 더 애정이 가네요. 방송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의 꿈을 찾아주는 과정이 저에게도 크게 와닿고 있거든요. 방송이 끝날 때에는 꼭 하고 여러분과 저 모두 꿈에 한 발짝 다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꿈을 드리기 위해 힘차게 달려가 볼까요? 오늘의 꿈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죠? 오늘은 특정 꿈을 소개해드리기보다는 하나의 분야를 크게 보려고 해요. 바로 창업입니다. 요즘은 나라에서도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방향을 타고 저희 학교에서도 창업에 대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날 감싼 어둠까지 모두 잊어.
마크툽의 너를 그린 우주라는 노래를 듣고 오셨는데요. 가사가 정말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의 마지막을 달달하고 감미롭게 느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선정했습니다. 오늘은 사업 능력을 가진 하구분들의 재능을 꿈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된 군의 프로그램들과 그 활용 방법들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방심은 금물인 거 아시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창업이라는 꿈을 가진 분들께 꿈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혹시 여기 다른 건 몰라도 기획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요즘에는 유니크하고 색다른 사업 아이템으로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런 만큼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합니다. 또한 워낙 시장 과도화 상태가 심한 만큼 계획적인 발판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망하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창업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 전문가의 시선에서도 괜찮은지 혹은 성공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세종창업교육센터에서는 창업상담을 수시로 진행 중인데요. 2020 창업상담은 창업에 대한 준비 과정과 개념 이해의 기회 제공, 활동 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활동을 통해 학생 창업 기회 증대, 주기적 컨설팅을 통한 장기적인 창업 활동 지원 및 성공적인 예비 창업자 양성을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12일 화요일부터 2021년 1월 15일 금요일까지 신청을 통해 진행된다고 합니다. 창업 동아리 및 창업에 관심 있는 재학생들은 꼭 상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컨설팅은 창업 동아리 담당자 및 창업 지원센터 매니저를, 멘토링은 학생이 요청하는 멘토로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첫걸음,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시작하세요. 그럼 예지씨, 상담을 받아봤으면 이제 또 뭘 해야 할까요? 그 다음 단계는 당연히 경험이죠. 창업 경험을 위한 프로그램도 저희 학교에 아주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혜림씨는 만약 창업을 한다면 가장 먼저 무슨 경험을 해보고 싶나요? 만약 저라면 마음 맞는 친구들과 창업 대회 같은 곳에 지원하거나 창업에 대해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보는 활동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유사 경험은 어느 분야에서든 꼭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혜림 씨 말대로 창업을 비슷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당연히 준비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창업 동아리인데요. 현재 프로그램의 정확한 명칭은 2020학년도 1학기 KU 스타트업 창업 동아리 프로그램입니다. 창업 동아리를 구성해서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준비되어 있는 창업 캠프, 창업 특강, 교육 등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는 교내외 창업 경진대회에 참여하고 팀별 멘토링 및 컨설팅과 함께 창업 동아리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창업에 대한 경험도 쌓고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인데요. 아쉽게도 이번 학기 신청 기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기회가 있으니 도전해보세요. 두 번째는 국내 창업 현장 탐방 장학금 및 해외 창업 기업 탐방 장학금 프로그램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2020년 1학기 공고는 뜨지 않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면 새로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은 국내 혹은 해외 창업 현장 탐방 계획서로 참가자를 뽑은 후 뽑힌 참가자들의 최종 결과 보고서로 우수 참가자를 선정해서 장학금을 줍니다. 창업 현장을 탐방하고 창업 정신을 기르는 기회를 가지면서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다니 너무 유익한 프로그램 같습니다. 예지 씨, 아직도 창업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남아있나요? 당연하죠. 저희 학교는 정말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걸요? 절대 실망하시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는 세종 유니언 창업 캠프입니다. 학생들의 추진력 있는 창업 아이디어를 새로운 연합팀의 구성과 팀워크 구축으로 교류 네트워킹과 확장성을 제공하기 위해 세종 지역 주요 거점 대학인 고려대, 홍익대, 한국영상대 그리고 창업 주요 기관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세종 유니온 창업 캠프를 진행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정말 많고 다양한 기관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더 많은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강의와 실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창업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꼭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상시적으로 창업 특강이나 캠프, 콘서트나 경진대회 등 많은 프로그램들의 모집 요강이 올라오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하니까요. 그럼 예지 씨, 다음 창업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앞두고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하고 여러분들이 다음 정보를 집중해서 듣기 위해 잠시 노래로 휴식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영화 맘마미아의 OST I Have a Dream 듣고 오셨는데요. 노래 가사처럼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노래로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창업과 관련된 분야를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혜림씨, 창업을 한다면 어떤 분야로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창업에 대해 아는 정보가 많지 않아서 식당이나 미용샵 같은 흔히 볼 수 있는 분야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분야는 이미 선점자가 포화 상태여서 쉽게 성공하기 힘들다고 알고 있어요. 과연 비전 있는 창업 분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네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블루오션 파악인 것 같아요. 블루오션은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알려져 있지 않아 경쟁자가 없는 유망한 시장을 가리키는데요. 블루오션에서는 시장 수요가 경쟁이 아니라 창조에 의해 얻어지며 여기엔 높은 수익과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존재해요. 바니어로는 레드오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시장, 즉 기존의 모든 산업을 의미해요. 혜림 씨가 말하신 미용실, 식당이나 카페, PC방, 노래방 등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죠. 역시 레드오션 시장은 산업의 경계가 이미 정의되어 있고 게임의 경쟁 법칙이 적용돼 기존 사업가들이 기존 시장 수요의 점유율을 높이고자 경쟁사보다 우위에 서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많아질수록 사업의 수익과 성장에 대한 전망은 어두워지게 되겠네요. 창업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거나 시도하지 못한 시장 파악이 중요하네요. 그럼 예지 씨는 이런 블루오션 시장으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냥냥 씨라는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요즘은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걸 수시로 느끼고 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반려동물을 위한 용품이 정말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양하고 사람이 아닌 동물에게 맞춘 제품들이 많아져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요즘은 반려동물 호텔도 정말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진 않을 거라 생각해서 펫 창업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어딜 가도 펫 사업이 활성화된 것 같아 뿌듯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정말 좋은 분야인 것 같네요. 저는 노인 사업 분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혼자 사는 독거노인도 늘어나고 노인 인구 자체가 많아졌기 때문에 수요도 당연히 높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만약 노인 사업 시장에서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틈새를 발견한다면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내 위치를 찾는 것, 그것은 내가 가진 능력의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가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이 갖춘 사업 능력은 자신을 청년 창업 사회에 유망한 인재로 자리 잡게 할 특별한 재능이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빛나게 할 가치는 자신 안에 갈고 닦일 준비가 된 원석 상태로 존재합니다. 빛나는 미래를 꿈꾸며 여러분의 재능을 능력으로 가공해 나갈 수 있도록 응원할게요. 저희가 드린 두 번째 꿈 어떠셨나요? 오늘은 사업 능력에 자신 있는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꿈을 드렸습니다. 예지 씨, 저희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꿈을 드릴 예정이었죠? 아직 시청자분들께는 비밀인데 살짝 알려드릴까요? 다음 방송은 심리에 관심 있는 꿈나무이다. 다른 건 몰라도 심리 분석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드림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 진행의 박혜림, 최혜지였습니다.
나의